짜잔. 오늘은 아는 분이 선물해 주신 것을 오픈하려고 해요. 제목은 추석이랍니다. 자, 어떤 게 들어있지? 포장이 너무 예쁘게 돼 있는데, 예쁘게 풀는 건 제가 1차적으로 풀러봤어요. 사실 뭘까요? 짜잔. 1차적으로 해서 한가위 대라고 보내주셨고, 이름은 제가 살짝, 대표님이 보내주신 이름을 살짝 지었어요. 중성세제 세척하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뭔가 해서 봤는데, 두둥. 로브하고 블랑켓이랍니다. 이게 이태리에서 수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보면, 베이직 아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게 가운인데, 가운에 모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저도 제가 좀 전에 보는데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남색과 회색이 한 번씩. 남성용, 여성용.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용이 더 예쁜 것 같죠? 히히. 그리고 이렇게 담요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브랜드래요. 맛이 뭐라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있고, 이것도 담요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짐 선물 받았는데, 이런 거 거의 이렇게 모자가 달려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에 모자가 달려 있는 게 여기 포인트이랍니다. 요거는 라지 사이즈고, 요거는 M 사이즈. 그래서 입어보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옷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이게 안쪽이 이렇게 가운처럼 되어 있고, 밖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바퀴 같은데 이게 아니네요. 수건처럼 이렇게 가운이 되어 있어. 여기 주머니가 있고,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양쪽에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끝에 이게 모자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거좀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팔도 이렇게 되어 있고, 팔 안은 이렇게 수건으로 되어 있고,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하고, 이제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까요?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풀어보면, 이거는 앞뒤가 더, 아까 회색은 좀 안과 밖이 달랐는데, 이거는 안하고 밖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 모자가 달려있고, 색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머니 이렇게 있고, 끈 되어 있고, 팔도 이렇게 되어 있고, 팔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 위에 걸기 좋게 되어 있고, 가운으로. 이렇게. 두 개랑, 그리고 담요. 담요 이거 너무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 무슨 브랜드인지 100% 면이고요. 이게 담요로 되어 있어서 이 담요는 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깔고. 침대에 깔아도 될것 같고. 혹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모자 달린 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그냥 앞에 나갈 때는 살짝 입고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민망스럽긴 하죠. 바느질 한번 또 다시 자세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고, 회색보다 훨씬 남색이 예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이게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추석 선물로 큰게 하나 선물 받은 것 같네요. 저도 선물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쨍해서 좋네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